하지만 계획서에 나온 응시자와 최종 합격자는 충남 보령시 소속의 송참무차장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충남 보령의 공무원이 공고도 없이 진행된 충북선거관리위원회의 비다수인 대상 채용에 응시했는지 선관위는 지금까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프 결재한 선관위가 셀프 감사로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부터 어불성설입니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대국민 사과는 고사하고 유감 표명 한마디 없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 조직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용기와 배짱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더 이상 아빠 찬스로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석 사무차장이 지난 25일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만 사퇴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송봉석 전 사무차장의 자녀는 비다수인 대상 채용을 통해 채용되었습니다. 두 명이 지원해서 두 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비다수인 대상 채용이라는 방식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당연히 공고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조차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이 해당 채용의 실시계획 문건을 보면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2018년도 경력 경쟁 채용 시험 등 실시 계획을 보면 이미 응시 대상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채용 계획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선관위에 공고도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지원을 하냐고 물으니 결혼이 생긴 시군구에 공문을 보내 지원자를 모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결혼이 생긴 곳은 괴산군 선관위와 단양군 선관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획서에 나온 응시자와 최종 합격자는 충남 보령시 소속의 송참무차장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충남 보령의 공무원이 공고도 없이 진행된 충북선거관리위원회의 비다수인 대상 채용에 응시했는지 선관위는 지금까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선관위가 얼마나 견제 없이 감시 없이 엉망진창으로 일해왔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셀프 결재한 선관위가 셀프 감사로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부터 어불성설입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특혜 반칙이 난무하는 해방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대국민 사과는 고사하고 유감 표명 한마디 없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 조직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용기와 배짱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외부 감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촉구, 검찰 수사 의뢰 등 이번 사태의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아빠 찬스로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겠습니다.